안녕하세요. 현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주에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오늘은 국제정치 전문가 심원천 박사님을 연결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효율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딱 하나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심원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9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이 정부 합의안 처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2015년 한미 위안부 성노예 조속미략은 분명히 파기돼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테스트포스를 통해서 검토를 한 결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좀 애매모호한 발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의미는 일단 문재인 정부가 그 한 사회의 단면으로서 비밀 합의에 대해서 맞췄다는 데서는 어느 정도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1905년, 1907년, 1910년, 1960년에도 우리 일본과 비밀 합의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문제들에서 한국 정부가 정면으로 이렇게 대응한 틀레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이 아마 한일 그 비밀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냈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노예를 당한 그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의지 표명은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문제, 그러니까 이 불의한 조속 미략에 대해서 파기하지 않고 정당성이 부족한 그런 비밀 합의인데도 불구하고 개협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들도 아마 현재 그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신리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 국가가 주도한 군 성노예, 즉 민간인에 대한 전쟁 범죄였고 국제법에 금지된 그런 고문, 일본 군국주의가 2차 대전 기간 중에 범한 반인류 범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한일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그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현 정부의 실리주의나 혹은 그런 쪽으로 애매모호하게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견해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은 우리 그동안 25년 거의 30년 동안 지금 싸워온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들 그리고 우리 민간 단체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할머님들이 그 아주 용감하고 정의로운 투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감명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 전 인류에 대한 그 반인류적인 범죄에 대해서 더 끝까지 또 힘을 합쳐서 정부가 하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무관하게 더 열심히 연대를 하고 그리고 또 교육 등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일본 그 아베 정부가 아마 이 타이밍으로 보면 2015년 한일 성노예 미략을 할 때 아마 그 미국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미일 그 군사협정, 한일 동맹을 해서 북한의 대북 전체 강경론 그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또 현재까지도 그리고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은 미국이 성노예 한일이라게도 아마 큰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난 2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강한 운동을 이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거의 20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 대학생들입니다. 예를 들어 20, 30명 강의를 하면서 성노예 그 컴포트 우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느냐 얘를 하면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학생들이
거의 뭐 아주 섰습니다. 어떤 때는 거의 한 전혀 무지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너무나 이 스컴프룸은 이 성노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다. 미국인들도, 일본인들도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대중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류에 대한 제가 그런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에 참 오래전인데 일본 유학생이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성노에 대해서 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는데 전혀 뭐 교과서에다든지 전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너무나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텀페이퍼를 학생이 이제 그 성노에 대해서 위안부 성노에 썼는데 애가 완전히 한 10주, 한 쿼터 만에 그 일본 여학생이 완전히 성노에 대한 위안부에 대한 견해가 바뀐 겁니다. 자기 나라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서 너무나 정말 반성을 하고 그 여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에는 텀페이퍼 연구 결과에 따라서 거기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아프리카 내전에서 많은 그 여성들이 우리 위안부 성노예 할머님들처럼 그렇게 성노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프리카로 가서 자원봉사를 해서 그렇게 자기는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 요약을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일단은 이렇게 파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한그 불의에 대해서 할머님들 피해자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약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한것 같지만은 파기를 했어야 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아베가 뭐 영원히 정권을 장악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앞으로 일본에서 좀더좀 진보적인 정권이 나오면은 우리가 더 거기에 대비해서 또 다른 위안부 성노에 대한 그런 한일 어떤 협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